남자들만 할 수 있어요. 그쵸? 샤워를 약간... 좀 오래 하더라고요. 네? 샤워를 좀 오래 해요, 시우가. 샤워를 오래 해요. 그쵸? 약간 그 샤워할 때, 그 약간 습기가 찼을 때 거울을 이렇게 닦으면서 얼굴만 보고 세 번째 질문이죠. 2018년도 이루신 목표. 네, 첫 네 데뷔 한 팀이니까 이야기 좀 해주시죠. 네, 시우입니다.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목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무대를 보고 즐거움과 에너지를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,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인데. 네. 표정 연습 많이 해요, 시우 군은? 네, 항상 이제 샤워하면서 거울 보고. 샤워하면서 이게 중요해. 아, 이거는 남자들만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샤워를 약간... 좀 오래 하더라고요. 네. 샤워를 좀 오래 해요, 시우가. 샤워를 오래 해요. 그렇죠. 약간 그 샤워할 때 그 약간 습기가 찼을 때 거울을 이렇게 닦으면서 얼굴만 보고 노래 연습도 하면 거기 또 에코가 또 장난 아니거든요. 네. 아, 네. 네. 아마 또 네. 샤워를 오래 하는 이유가 있겠죠. 네. 네, 좋습니다. 거기가 연습실이군요. 네. 네. 좋습니다. 네. 자, 또 네, 질문. 네, 또 신년 계획 또 있어요? 또. 네, 태선입니다. 네. 일단 저희가 울프베이비 활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물론 저희가 음원 차트 순위에 들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 일단은 멤버들과 으쌰으쌰하면서 재밌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. 네. 큰 목표도 있겠지만은 멤버들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재밌게 활동을 하겠다. 네. 네. 또 있어요? 또. 네. 네, 우엽입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새해의 시작으로 저희가 컴백을 시작했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1집 때 이후로 20 때는 좀 더 잘하자, 파이팅 하자는 말이 많았고 저 연습할 때도 파이팅 하자는 말도 계속했고 네. 이제 좀 더 나은 무대, 계속 좋은 무대, 좋은 음악 계속 보여드리자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이왕 얘기하는 거 네. 2018년도 1월 2일 아니겠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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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인상 한번 갑시다. 아, 네. 네, 연말에 네. 그 정도 각오로 활동해야죠. 네, 네, 딱 네, 세상에서 네. 한 번밖에 네. 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잖아요. 네. 네, 네, 네. TICNG 신인상 한번 어때요? 저희 받게 된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. 네. 이거를 본인들 입으로 해야 기사가 돼요. 네. 네. 현우입니다. 자, 잠깐만요. 네. 아, 그렇군요. 또 다른 마지막으로 네, 신년 목표 있는 분 계시나요? 네, 현우입니다. 현우 군. 네. 저는 일단 인생에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의 신인상을 신인상. 네, 네, 정말 받고 싶고요. 네. 진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저희 진짜 이번 연도 2018년도 진짜 힘차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꼭 이룰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TLCNG가 네, 신인상을 받겠다.